오늘은 도테리테리안이즘 전체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는 빈곤, 불안정, 불만, 불만족 등으로서 채워진 세계였습니다.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일어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왜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일어났느냐고 하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완전한 권력을 잡으면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집권한 이후에 개인의 자유는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사회는 다소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딜레마입니다.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은 개인의 자유는 많아지지만은 사회는 그렇게 통일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 독재자가 나와서 전체주의 독재자가 혼자서 권력을 다 거머쥐고 사회를 통치를 하면은 개인의 자유는 없어지지만은 사회는 어느 정도 발달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보면은 전후에 경제가 많이 나빠졌는데 그래서 사회가 아주 혼란했습니다. 그러나 무솔리니가 나와서 이 사람은 특별히 그 패시즘을 말했는데 그래서 무솔리니는 특별히 전체주의자 중에서도 패시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패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셔널리즘과 카나피티를 잘 조화시키고 강조했는 도테리테리안이즘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전체주의 전체주의지만은 그 민족에 한해서 이제 그 전체주의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무솔리니가 왕에게 자기에게 이제 그 권력을 다 달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사회를 안정시키겠다고 해서 그래서 권력을 받아서 패시스트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를 보면은 1922년에 러시아가 Union of Socialist Soviet Republics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USSR 그 머리 글자만 따서 USSR인데 이것이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24년에는 레닌이 죽고 이제 스탈린이 집권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독재 정권을 세웠습니다.
참 이것이 늘 모순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각 개인의 인권을 잘 세우는 것이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각 개인의 자유는 전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공산주의 독재자의 지배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허락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반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잘 살자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여기에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밑바닥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상층 계급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가들 이상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1932년에는 내셔널 소셜리스트 German Workers Party라고 하는 말하자면 내셔널 민족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 German Workers 독일 노동자 파티 정당 그러니까 독일 노동자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 노동당 노동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나와서 챈슬러 총재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말이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는 완전한 완전한 전체주의자, 전체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리테리안이즘을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리안 비유대교의 백인들, 백인 중에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그 인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을 독일이 왜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느냐고 할 때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아주 나쁘게 말을 했습니다. 독일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전체주의의 팽창주의, 토탈리테리안 익스펜션 이제 이 전체주의자들이 자기 나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꾸 외국으로 뻗쳐나가서 독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윈의 약육강식의 이론을 여기에서 전개하는 것입니다. 1931년에 일본은 만추리아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에서 독립한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권을 만들어서 만주국을 일본이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만주 황제를 내놓고 그 뒤에서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1937년에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일본이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광대한 중국을 침략을 해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아주 혼란해서 통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가서 그때 일본의 야욕은 뭐냐고 할 때면 동아시아, 남아시아를 통일을 해서 일본이 그 나라들을 통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태리는 1935년에 이티오피아를 침략을 해서 이티오피아를 점령을 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그 오브 네이션스, 그땐 유엔이 아니고 국제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엔과 비슷한 것이지만은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미국도 여기에 가입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전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리그 오브 네이션은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해서 성립된 것인데, 그래서 윌슨은 미국도 여기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고립주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면은 미국의 주권이 제한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리그 오브 네이션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1939년에는 이태리가 알바니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일인데, 1936년에 독일이 라인랜드를 침략을 해서 합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풍부한 석탄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풍부한 석탄의 생산지입니다. 벨사유 조약에서 라인랜드는 완충지대로서 아무 나라도 침략을 못하게 돼 있는데, 독일은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를 또 침략을 했습니다. 1939년에는 독일이 체코스로바키아를 또 침략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을 하고
베르사유 조약에서 여러 가지 조약을 합의를 하고 조인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외국으로 침략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독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홀리코스트라고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이 대학살이란 말인데 1935년 9월 달에 뉘렌버그 법을 제정을 해서 여기에서 유대인이 그때까지는 유대인도 독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이 독일 시민권을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938년 11월 9일 크리솔 라하트 나이트 오브 브로큰 글래스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 할 때면 독일 사람들이 다니면서 유대인의 비즈니스 또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속하는 건물들을 다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홀로코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1942년 1월 달에 Young and healthy were forced to work in camps until they died. 젊고 건강한 젊은 사람들을 다 모아와서 캠프에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노동을 아주 심하게 시켜서 거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청년들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다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게스 챔버 게스실에 전부 다 쳐넣어서 거기에서 게스로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죽은 유대인 수가 6 밀리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있지 않은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1936년에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롬 베를린 엑시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엑시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동맹을 말합니다. 독일과 이태리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1940년에 그러니까 4년 후에죠. 4년 후에 일본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태리, 일본 이세 나라가 동맹 엑시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인데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그 삼국 일본에서는 삼국 동맹이라고 해서 이미 그때는 한국은 일본이 일본 치하에 들어가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삼국 동맹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아주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세 나라가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 이세 나라가 앞으로 이 모든 세상을 통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세 나라가 위대하다고 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